자, 2강 들어갑니다.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이 경합을 벌이면 피담보된 채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나는 조세,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열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단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누가 우선 받아요? 피담보된 채권과 설정 순서 중 빠른 것.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갑소유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피담보된 채권이죠? 그리고 A세무서는 여기 담보. 조세 채권에 담보를 설정한 거죠. 그리고 B세무서는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가고, C세무서는 압류도 안 들어가고, 이 부동산이 매각되잖아요. 교부를 청구합니다. 그럼 저당권보다 조세 채권이죠? 항상 이해가 우선한다. A세무서, B세무서, C세무서. 그럼 이제 조세 채권 상호간에도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담보가 1순위다. 담보 잡혔잖아, 세금에 대해서. 그 다음, 압류가 2순위다. 그리고 압류도 안 들어가고 이 매각대금에서 교부 청구하면 이게 3순위다.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또는 압류와 교부 청구가 부딪혔을 때는 압류가 교부 청구보다 우선한다. 자, 56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나와 있죠? 조세 채권 간 우선순위, 납세, 담보 잡혔잖아요? 잡았잖아요? 1순위죠? 2번 압류, 3번 교부청구, 우선순위, 담보가 1순위예요. 담보가 1순위다. 그럼 밑에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순위다. 항상 1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는 강수의 징수비, 그 다음 지방세, 국세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3순위고, 즉 가산세는 지방세에 합쳐서 징수하죠. 국세에 합쳐서. 그럼 1번, 2번까지만 알면 돼요. 1번, 2번 뒤바뀌면 안 돼요. 강제 징수 비용이 1순위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57쪽 02번.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부담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납세, 담보, 담보와 압류가 경합을 벌인다. 이게 담보와 압류. 그럼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 2번은 뭐다? 종부세. 그럼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당했으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맞네. 그럼 3번 취득세죠? 그럼 취득세와 저당권 등이 부딪히면 설정 순서가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그럼 취득세 언제 신고했나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등에 제출하기 날 전에. 이게 신고일이잖아. 신고서를 제출한 날, 신고일 전에 뭐가 와 있어? 저당권. 그럼 취득세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죠. 전이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 그래서 넘기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만약에 후에 오면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전이니까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자, 강제집행비용은 세금보다 우선한다. 강제집행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5번은 재산세잖아. 그럼 재산세와 저당권이 부딪히죠? 그럼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맞네요.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줄여서. 그래서 뭐만 알면은 답이 보인다? 당해세. 그리고 조세 채권 간에도
담보가 1순위, 압류가 2순위예요. 이 문제를 물어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일반 채권 등등등. 자, 조세의 구제제도입니다. 조세의 구제제도. 자,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딱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안 나올 게 나온 거야. 그러면 뭐다? 권리를. 안 나올 게 나오거나 너무 많이 나오면 뭐 한다? 불복을 할 수 있어. 불복. 불복한다고요. 그래서 불복해서 권리를 구제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금도 권리를 구제받으려면은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어요. 1심은 이의신청. 이의신청한다고요. 불복이니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도지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불복하면 심사청구. 심사청구. 그 다음 심판청구. 이런 거는 2심이라고 그래요. 감사원장이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이 하는 거. 이래도 불복하면 뭘로 간다? 30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3심까지 있다. 자, 그럼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는 거다? 90일. 90일 이내 하는 거 다 90일이야. 그 다음 결정은 90일이야. 결정도 90일이라고요. 이렇게 90일. 그 다음 지방세는 전부 90일이에요. 90일. 다 90일. 자, 신청을 90일 이내.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럼 결정은 역시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럼 결정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각하. 각하가 있어. 그 다음 기각, 인용.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각하, 기각, 인용. 자, 이의신청 했다. 그럼 결정을 해주죠. 그럼 각하 결정을 내리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인용 결정을 낸다. 각하는 뭐다? 각하는 법률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거야. 예를 들어서 90일 지나서 했어. 지나서 있어. 그럼 이거는 뭐다? 이유 없다. 각하는 심리 자체를 안 합니다. 90일 지나서 했다. 법률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거라고요. 아예 심리를 안 합니다. 근데 기각이나 인용은 뭐다? 법률 요건이 구비가 된 거야. 근데 이거는 뭐다?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 이거는 뭐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권리 구제를 받는 거는 인용입니다. 인용. 이건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률 요건은 충족됐지만은 뭐다? 예, 권리 구제를 못 받아. 그럼 권리 구제를 받는 거는 뭐다? 인용입니다. 그래서 기각은 뭐다? 내가 진 거야. 인용은 뭐다? 불복이니 이긴 거야. 이긴 거. 기각은 내가 진 거. 그리고 각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 처음부터 구비가 안 돼. 90일 지나서.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숫자가 다 90일이야. 전부. 자, 어디부터 먼저 봐야 되느냐? 60페이지부터 보라고요. 지출제는 지방세 위주로 나와요. 60페이지 지방세의 불복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1번 지방세의 기본법 중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다음의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조금 다 필요 없고 2번 법칙사건. 이런 법칙사건의 통고처분은 뭐다? 이런 거는 이의신청 받아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해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안 받아줘. 그리고
과세전 어려운 용어예요. 과태료. 딱 뭐 2번, 4번, 5번만 알면 돼. 과태료는 내가 잘못한 거죠? 이런 걸 이의신청 다 받아주면 법인이, 법원이 마비가 돼요. 시군구가 마비가 돼요. 이런 거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중요한 거는 61쪽입니다. 61쪽이에요. 이의신청. 며칠? 90일. 90일이에요. 자, 그 다음 90일이다. 자, 그 다음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2심이야. 90일. 90일이야. 90일이라고요. 전부 숫자가 90일이야. 행정소송, 그러니까 청구기한의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연장. 심사청구 나와 있죠?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할 수 없을 때, 즉 천재의 지변이 일어나 심사청구를 90일 이내에 못해. 그럼 며칠 연장한다. 14일입니다. 14일에 14일, 그 다음 청구의 효력 등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안 돼요. 미치지 아니한다. 들어갔잖아.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갔어.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갔다고요. 세무서가. 그럼 공매처분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압류가 들어가니까 납세의무자는 아차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의신청 들어가. 혹시나 몰라서. 그럼 이의신청 들어가더라도 압류 들어간 거는 뭐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꼼수 부리지 말라 이게요. 그래, 그러나 다만 압류 부동산에 공매 처분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약간 봐줘야죠. 30일 봐주겠다 이거지. 30일 안에 세금 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압류한 재산에 공매 처분을 며칠까지 보류할 수 있다. 30일. 그래서 다 90일인데 지방세는 청구기한 연장은 14일, 공매처분 보류는 30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이의신청은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임의 규정이다. 그럼 원칙은 1심을 거치고 2심을 거치고 순서대로 가야죠. 그러나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2심은 뭐다?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필수규정. 강행규정이다. 반드시 뭐다?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 동일합니다. 2심청을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러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틀린 지문. 반드시 거쳐서 가야 돼요. 이 심은 국세, 지방세 동일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왔다. 61쪽. 납세자 이의신청. 불복하면 심사. 불복하면 행정. 2번도 똑같죠? 3번은 뭐다? 이의신청은 선택이니까 안 거치고 감사원장의 심사청구.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그 다음 4번. 4번은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안 거치고 행정. 그래서 3번, 4번은 2심을 거치고 행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행정소송은 선택사항이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62쪽을 보죠. 대표예제.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2번.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도 며칠? 90일. 3번.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뭐다? 받기 전에 2심으로 넘어갈 수 있죠? 아, 당연한 거잖아.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죠? 그럼 80일 되는 날도 2심으로 넘어갈 수 있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자, 4번.
이 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간 거야. 그럼 이 부동산 소유자는 이 신청 들어가죠? 이 신청 꼼수부리잖아.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매 처분은 며칠 동안 보류할 수 있다? 30일, 60일 틀렸네. 그 다음 5번. 재해 등을 입어 이 신청 기간 90일 이내에 못하죠? 그럼 며칠 연장할 수 있다? 14일. 그래서 숫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제제도가 나와 있고, 자, 우리들에게 이제 고지서를 발송하잖아요? 고지서를 보내잖아. 세금 내라고. 그래도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서류의 송달. 고지서를 송달은 보내는 거죠. 서류. 대표적으로 고지서예요. 그럼 서류를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우편으로 보내는 거다. 우편 송달. 62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어. 직접 공무원이 갖다 주는 교부 송달.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 송달, 그리고 납세무자가 신청했을 때는 전자 송달,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갖다 주는 거 교부,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 직접 갖다 주는 거 교부, 뭐 등기 우편 등으로 갖다 주는 게 뭐다? 우편 송달. 납세자가 신청해서 컴퓨터로 신고 들어가죠. 전자 송달이 있다. 자, 그럼 63쪽. 자, 뭐만 알면 돼?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나왔죠? 그래도 교부 송달 1번이 뭐다? 직접 뭐다? 건네주는 거. 건네주는 거. 깊이 있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우편 송달은 뭐다?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 뭐 등기 우편은 뭐 30만 원 이런 거 필요 없어.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 그 다음 전자 송달이죠? 전자 송달은 뭐다? 전자우편 주소에 송달하는 것. 이거는 납세무자가 신청할 때는 자동적으로 전자송달이 됩니다. 그럼 딱 큰 거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공시송달이 있어. 그럼 공시송달은 뭐다? 1번에 나왔잖아. 교부송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거는 뭐다? 공시송달한 거예요.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공시송달이 뭐야? 시군에 가면 게시판에 뭐다? 게시하는 거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거야. 알리는 거야. 공시. 그럼 공시송달하면은 어떻게 된다? 14일이야. 역시 14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본다. 그래서 공시는 어떨 때 하는 거다? 우편 송달이 불가능, 교부 송달이 불가능. 그럼 뭐 한다? 공시 송달한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다. 그럼 며칠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본다? 세 번째 줄 14일. 그럼 공시 송달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기역,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 국내가 아니라 국외, 곤란하다. 공시송달, 니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 디귿,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걸로, 집에 가도 없어. 공시송달, 그리고 리을, 세무공무원이 두 번 이상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확인되면 공시송달. 그래서 공시는 어디다 하는 거다? 시군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서류 들고 있잖아요. 고지서 들고 찾아갔어. 벨을 딱 눌러. 딱 누르니까 사람이 있는데 삐쯤 내보고 고지서 들고 오니까 문을 안 열어줘.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법은 놓고 오면 돼. 놓고 오면. 그럼 놓고 오는 게 약간 불안하면 경비실에 맡겨주면 돼.
그럼 송단된 걸로 본다. 이런 거를 유치송달이라 그래. 그냥 녹 두고 오는 거. 사람이 확인됐어. 문을 안 열어줘. 그럼 두고 오면 끝난다. 이거를 무슨 송달이라 그런다? 유치송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디에 나와 있느냐? 63쪽에 반괄호 1번 가운데 나왔잖아요. 네모 63쪽 네모 유치송달 나와 있죠?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사람이 있어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곳 유치송달. 그래서 서류를 보내는 방법은 교부, 우편, 그리고 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편송달, 교부송달이 안 되면 뭐 한다? 공시송달. 공시송달. 그래도 공시송달 하는데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을 때는 두고 오는 거를 무슨 송달이라 그러나? 유치송달. 그래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출제됐어요.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범위를 전부 다 해봤어요. 이렇게 넓힐 필요는 없어요. 왜? 32년 동안 한 번 출제된 거를 공부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죠? 어차피 60점 맞게 해요. 그래서 이론 과정이니까 출제됐던 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문풀이나 또는 시험장에 갈 때는 압축시키고 들어갑니다. 압축. 자, 64쪽 대표해야죠. 지방세 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1.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는 영업소가 국외, 국내 하면 틀려요. 국외, 곤란하다. 공시송달. 2번. 송달을 받아야 할 주소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 공시송달. 그리고 우편으로 송달에 사람이 없는 것. 사람이 있는 거 하면 뭐다? 유치송달이에요. 없는 것. 공시송달. 그리고 4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 사람이 있잖아. 이거 유치송달이지. 두고 오면 끝나. 그 다음 2회 이상 서류를 교부하라 해서나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두고 오면 돼요. 그래서 공시송달 사유다. 답은 몇 번? 4번은 유치송달입니다. 정답이 4번. 자, 이렇게 해서 조세총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봐야 될 게 오늘 프린트예요. 앞면이 조세총론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 봐야 됩니다. 반복 봐야 돼요. 세목별로 옆으로 쭉. 그래서 가로도 보고 세로도 보고 조세총론 배운 한도 내에서 쭉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뒷면에 보면 뭐가 나왔을 때 강론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뒷면에 보면 뭐를 배워?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부세, 5번 양도소득세. 자, 첫 번째 과세요건이죠. 프린트. 과세요건은 몇 개? 4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그래서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 기본 포인트만 5개 세목을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앞부분, 뒷부분, 전체적인 흐름을 반복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이 끝나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뭘로 들어간다? 지방세. 여러분들 교재. 자, 이제 강론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지방세 뭐를 배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그럼 넘어가죠. 첫 번째 취득세. 자, 취득세는 딱 설명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기초에서 배웠나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이에요. 개정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를 냈다? 취득세. 개정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냈죠? 이렇게 개정 전. 옛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냈어. 따로따로. 개정 후. 2011년 1월 1일 날 개정됐다. 개정 후는 어떻게 낸다?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럼 우리는 개정 후를 배우게 된다. 그럼 기초.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야? 2%. 상가를 분양받았다. 취득세 내야죠?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2%, 등기는 등록세 2%야. 그럼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몇 프로를 낸다? 4%.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법이? 2%는 납부하고 이해는 안 하더라. 팔아먹을 때 내더라.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2%가 덜 들어와.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뭐다?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몇 프로 낸다? 4% 납부.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에 접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으로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66페이지. 취득세의 개요 나와 있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의 소유권 취득에 비출고 소유권 취득,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고 또한 취득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자왔다. 종전의 취득세 2%. 그리고 종전의 소유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종전의 등록세 2%. 11년 1일부터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통합해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로 과세되는 조세다. 통합.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 자, 취득세 이제 강론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잠시 쉬었다 합니다.